에피소드 애교 천재 허영지, 보이스 천재 정대현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주일 만이에요. 네, 네. 보는 라디오. 일주일 만이에요. 네. 왜 이렇게 스윗하게 말해요, 오빠? 아니 근데 금요일에 보고 우리 봤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 일주일은 아니고. 아, 그러네, 그러네. 네, 네, 그렇습니다. 박재환님이 영지 씨 오늘은 설악에 같아요. 아, 어떻게 그 재현 가나요, 재현 권상우 씨 재현. 아, 이거 기억하시죠? 이야, 설악에. 아, 이런 거 왜 이렇게 잘. 야, 설악에 박재환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. 네, 이게 잘 짚어주셨네요.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잊고 있었다가도 얼마 전에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게 이제 다시 나오면서 맞아요.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. 맞아. 그 있었지. 네네. 이래가지고 오늘 또 우리 허영지 씨의 명령기 네. 잘 봤네요. 감사합니다. 지난주에 김보성 씨 분장하고 오셔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네. 네, 그러니까요. 언니가 보라로 봤대요? 네, 언니가 보느라고 연락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. 계속 이게 보고 있느라고. 네네. 보라로 보고 있다고. 근데 언니 뭐래요? 계속 진이는 왜 안 하냐고. 네. 진이요? 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언니가 네, 그만 좀 하라고. 네. 언니가 안티야 이 정도면. 아니 동생 예쁜 얼굴을 그러니까요, 자꾸. 네. 아 정말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. 네, 적은 가까이 했습니다. 네. 여러분 이렇게 잘 어울린다면 네. 아. 적은 가까운데 내가 처음 만나면 기억나요. 오빠가 그 로비에서 만났거든요. 마주쳤었는데 예. 뒤로 돌아오는데 오빠가 뭐야 이랬던 그렇죠. 네. 깜짝 놀랬죠. 사실 김보성 씨 얼굴 보고 그때는 진짜 놀랬죠. 놀랬죠. 얘가 근데 나보다 얘가 저를 도망가길래 너무 창피했어요. 아니 최근에 슬리피 씨가 그 새 싱글을 발표했는데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대현 씨가 또 응원의 네. 글을 SNS에 올려줬더라고요. 의리 아니겠습니까? 의리. 또 우리 리피 형 항상 네. 보고 싶고 든든한 형님이시고 네네. 플래시라이트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. 네. 그래서 오늘 추천곡을 가져오셨어요? 플래시라이트를? 아, 그 생각을 못했네요. 원래 그런 거예요. 네. 아, 제 마음속에 있는 곡이라서. 그렇죠. 네. 원래 또 그런 겁니다. 또 오늘 네, 아니면 또 다른 날 또 슬피시 음악도 제가 또 전해드릴 수도 있으니까. 네. 아, 그럼요.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지금 또 검색해서 들어보실 수도 네, 있고 네. 맞아요. 예, 슬리피씨의 새 음악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네. 오늘 4부에는 우리 대현 씨가 찌질남 연기에 도전을 합니다, 여러분. 네.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아요? 제가 뭐 평상시에 터프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. 근데 또 찌질하진 않아요. 예. 네. 근데 한번 해볼게요. 연기로 네. 잘 뭐야? 부탁드립니다. 아유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문자 주제는